안녕하십니까. 피니시모터 대표 김태웅입니다. 그냥 개가 짖을 수도 있으니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요. 마치 세상 다 가진 듯 계속 짖어대고 있길래, 이렇게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 양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로 가만히로 보나 봅니다.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하게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화면이 나올 텐데요. 한 석 달 전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허위 사실을 모욕죄로 검찰로부터 처분받은 분, 이놈이라는 말 한마디로 들어간 영상 전부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 정말 마음이 호인인 양, 이렇게 본인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저기에 김태웅이라는 사람이 가렸지만 제 이름이 보이는 이런 글을 본인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저와 기술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이런 지저분한, 그리고 또 동종업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더 이상 소비자들한테 계속 보여지는 거는, 소위 말해서 재살 파먹기라는, 아니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저희 기술 대표와 저는 이 커뮤니티의 글을 보고 그쪽이 원하는 대로 서로가 싸웠던 영상들을 다 내립니다. 다 내렸더니, 저희 뭐, 마치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1편, 2편이라는 영상을 본인의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에 올립니다. 구약식 벌금 200만 원이 전부가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으로 피해액이 20억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요? 대가리 지진나게 해드릴게요. 자살하고 싶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갖고 본인이 신이 아닌데 쥐었다 폈다 하는 식으로 그런 글을 올린 이 사람이 실체입니다. 라파 시멘트다. 라파 마이너스 시멘트 만들기 참 쉽습니다. 나도 하나 만들었다, 이놈은. 라파 마이너스 시멘트. 아스티지 16세대 하이엔드 금형이 만들어지는 공장입니다. 하면서 배경화면을 저희 라파라는, 제가 라파 김태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라파 김태웅이라는 얘기를 알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라파 세나 풍파오 사장님이, 제가 빚을 뭐 4천인가 물건 가져갔는데 아직도 돈을 안 주네. 아직 얼마 남았어요 하더군요. 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자기 영상에는 댓글을 못 달게 해놓고, 리제임스?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근데, 이런 식으로 댓글을 와서 달고 사라지고.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라파 김태웅 영상에다가 걔뭐 어쩌고 저쩌고 막술 처먹고 욕한 영상들 올려놓고는 바로 지우고. 아, 참 머리가 참 좋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소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본인의 영상에다가, 저희를 참 욕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는 손해를 무지막지하게 봤고요. 영상을 내려라 마라. 2018년도 12월 11일. 부산지사. 이놈은 부산지사.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2년 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부산 지사만인가? 충청도에 또 어디 지사 하나 있던 곳도 사라졌고, 사업성은 정말로 제가 인정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지사와 총판점을 두면서 본인의 주머니는 넉넉하게 채우시고,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수입의 순수익의 80%는 기부를 한다. 그 기부한 거좀 올려주세요. 여기 전주지사 또 얘기 나오네요. 자기가 거뒀던 식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헤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욕을 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그곳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나도 하나 만들었다. 라파 마이너스 시멘트. 타사 제품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계속 이러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자동차 시장에 같은 동종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견제가 되는 걸까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본인이 얘기하는 라파 성분, 어젠가요? 어제도 영상을 올리고, 며칠 전에도 영상을 올리면서 계속 저희를 힘들게 하는데, 덕분에 저희 라파, 지난 한 5개월 동안 한 개도 못 팔았거든요. 당신이 말한 게 진실인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릴 뿐이고요. 당신이 라파에 대해서 저희가 만드는 라파 플러스 원에 대한 성분은 단 0.01%도 모르면서 마치 저희 것 때문에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쌓인다라고 계속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는데요. 돌가루의 정체, 매연을 잡고 출력을 올리고 연비를 올린다고 하면서 저희 제품 정확하게 저렇게 사진상으로, 영상으로 다 올렸는데요. 차후에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 참 불쌍합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올립니다.